10월 11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파업을 예고해 경인선과 수인선을 이용하는 인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등을 증회 운행하고 인천 지하철 막차 시간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동구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 행정 절차를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동구는 인천연료전지 측의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미바다 열차가 개통 하루 만인 지난 9일 부품마모로 하루 두 차례나 멈춘 가운데 시범 운행 기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고자 완충지를 설정한 지 하루 만에 연천군 농가에서 확진이 나오자 접경지를 중심으로 한 수평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2차 발기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가수 김종서, 시인 노혜경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앞서 전 단계로 경기도시공사 내에 경기교통본부를 출범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통본부를 통해 향후 추진할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미래도시. 52만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도시 시흥에서 미래가 시작됩니다.